오늘의 미국어자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 네가 제일 좋아하는 중화 요리는 뭐야? 탕수육 아니면 짜장면 있지. 그럼 오늘 맛있는 탕수육과 짜장면 짬뽕 사러 갈까? 그래. 여기 센터벨에서 진짜 맛있는 중화 요리 집이 있대. 그래? 근데 생각하는 건 중화가 아니고 한식.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중국 요리지. 그러니까 한국 스타일.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미국에서 만든 한국 스타일 중국 음식이지. 그런데.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해. 저번에 우리는 그 짜장면 영상 찍었잖아. 한국인들이 그런 소울푸드를 먹는 것이 좋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 식당 이름은 하오루인데 하오루? 모르겠어. 들어가자. 오 왔어 왔어. 맛있는 거 시키러 가야지. 우리 엘라 맛있는 짜장면 먹고 싶어? 네. 예 가자. 안녕하세요. 아까 메시지 보내신 분이죠? 나이스 투 미트 유. 이 하우루 식당 좀 자랑해 주시고요. 언제 여기 오픈됐어요? 저희 연지는 한 2년 전에 오픈했고요. 그 전에 똑같은 중국식 레스토랑이었는데 저희가 따로 또 인수해서 주방장님도 바뀌고 주방장님이 저희 장인어른이세요. 제 와이프랑 얘기를 해보니까 여기 되게 인기 많아졌어요. 네네 그 이유가 저희는 탕수육 같은 경우도 주문 들어오면 바로 튀기고 그리고 좀 한국에 있는 거를 좀 많이 가져오려고 해요. 왜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화교 출신이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그 중식 요리를. 저희만 있는 건 일단 잡채 짜장 그 다음 차돌 짬뽕도 저희 또 있고 잡채 짜장. 네 보시면 유산슬 탕면이라고 해서 유산슬인데 밥이 있잖아요. 근데 면도 있어요. 전에 유린기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을 텐데 여기는 아마 다른 데는 없고 그리고 가상두부 같은 경우는 중국 집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긴 한데요. 그거를 저희가 한 게 베지테리안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마파두부도 있지만 가상두부로 해서 요리식으로 해서 조금 더 스페셜하게 예, 나오게끔도 있고 그리고 중식 냉면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냥 베이직으로 이게 짜장면 한 3개 그리고 여기 되게 맛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우리 와이프는 지금 감기 걸려서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좀 매운 거 먹고 그러니까 싶어요. 중식 삼선 짬뽕도 괜찮고 왜냐면 짬뽕보다는 좀 퀄리티가 더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오케이. 제가 자랑하고 그리고 탕수육도 당연하죠. 이거 사장님이 이거 만들어 주는데요. 설탕 같아요. 설탕. 우와 만두 대박이요. 만두 맛있어? 와. 안녕. 맛있게. 먹어볼래? 맘마? 네. 아니?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이거 되게 일반 만두보다 두껍고 뚝뚝하고 완전 다른 거야. 오 잘 먹네. 맛있어요?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오라. 이야. 예. 자 이제 차로 가는데 이게 이야. 차를 타 보세요. 알라. 얼로 꼴로? 꽉꾹. 배고파? 아니. 차 내릴까? 들어가자. 예. 자, 집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깐풍기, 탕수육, 크림 새우 너네들이 지금 짜장면 먹고 있는데 여기 짬뽕도 있고 엘라 벌써 짜장면 많이 먹었네. 식당에서 이거 먹었거든? 너무 맛있어. 탕수육이 되게 바삭한 것 같아. 그치. 미리 해서 냉동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만든 거래. 그치. 너네들은 찍먹, 북먹이야? 너네들은 북먹 아니면 밖에서 자야 돼 오늘. 부먹 좋아하는 사람 처음 들어? 진짜야? 에이 찍먹 좋아하는 사람 처음 들어? 나만 좋아하네? 야 이거 이러시면 어떡해요? 부먹해? 네. 오케이 짜장면 어때? 맛있어. 짜장면 오 맛있는 방법 아잉? 뭔가 좀 더 매끈해가지고 좀 더 입에서 잘 들어가는 것 같아. 이거는 뭐 무슨 브리스킷 짬뽕인데 특별한 거래.
크림치는 손을 뗄 수가 없어. 와, 짬뽕 최고야. 너무 짜진 않고 매콤하고 이게 되게 부드러운 맛이 나는 것 같아. 정말 짬뽕이 더 매운 줄 알았는데 진짜 할만해. 되게 맛있어. 이게 전반적으로 그냥 프레쉬하게 하는 것 같아. 어느 게 더 맛있어? 아, 나는 그냥 크림치하고 짬뽕. 난 이거. 나 원래 짬뽕이 좋아하는 편이거든. 근데 크림새우는 진짜 아주 가까운 2등이야. 진짜 이거는 1등이었으면 얘는 막 2.9999등이야. 그리고 여기 탕수육이 더 말랑말랑해. 그렇지. 아니 그렇죠. 프라이 되는 거 먹은 다음에 이거 짬뽕 국물을 마셔야지. 또. 오. 딱 좋아. 미국 사람들은 오징어 싫어하잖아. 근데 만약에 짬뽕을 미국인이 보면은 충격 먹을 것 같아? 그게 미국인들은 그 아시안 식당에 들어가면 이런 뭐 오징어 같은 거 나올 줄 알거든. 근데 이 식당은 그런 오징어 그런 뭐 문어 이런 거 대신 이런 소고기를 넣은 거야. 한국의 그런 중화 요리 비슷하지만 이거 미국인들도 이거 불편 없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야. 잘 이거 크림새우 먹어봤지? 깐풍이 먹어봤어? 머리가 매워. 뭐가 매워? 응 먹어봐. 아. 왜? 달콤하잖아. 왜? 저 매워? 아니 먹어. 진짜? 그럼 찰리는 어떤 게 제일 맛있어? 나 솔직히 크림새우. 크림새우? 하리는? 이거? 탕수육. 우팍 PD님은요? 나는 이거. 이거? 깐풍이? 봐봐. 우리들은 맛있는 거 알아. 자 여러분 여태까지 여기 북부진에 있는 중화요리식당의 여러가지 음식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 정말 미국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 추수 감사절 행복하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맛있게 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 No, not with your hands. Or, oh, oh. That's it, Pagan. Good job.